생각하십니까? 바로 저희의 이런 다양한 머리 색깔처럼 다양한 개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우리 대한민국 중소기업도 다양한 개성으로 다양한 종목, 다양한 장르에서 또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태국에 있는 많은 어린 아이들의 다양한 꿈들도 좀 존중돼서 많이 그 현실로 좀 꿈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우리 코트를 통해서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핑클 이사 양과 친분 때문이 아니고 농담이고요. 사실 저희 민어가 태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네. 잘 모르시는 분들은 현지에 가셔서 한번 몸소 느껴보시기 바라겠고요. 코쿤카. 네, 이제 아마 태국 분들도 저희 한일박람회에 나를 민어분들을 뵙길 손꼽아 기다리실 것 같아요. 이번에는 저희 그렇게 인기가 많으신 태국 현지에서 온 질문이 하나 있어요. 아, 네. 네, 민어 여러분들은 작년에 태국 방콕에서 단독 콘서트를 이제 처음 진행하시고 네. 전성 매진을 하셨잖아요. 그래서 현지 인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저도 들었어요. 그래서 혹시나 이제 꼭 태국에서 인상적이었거나 이제 앞으로 방문해보고 싶은 관광지가 혹시 있으시면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뭐 당연히 저희가 방콕에서